안녕하세요. 발기부전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이제 제가 발기부전 치료하면서 느꼈던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것만 죽자사자 들여다 파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저는 다 이제 제껴놓고 이제 발기부전만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나와 있던 가이드라인들도 처음에는 이제 제가 레지던트 때거나 뭐 이럴 때는 남들이 얘기하는 거 따라가기 바쁘잖아요. 뭐 교과서에 나와 있다거나 혹은 뭐큰 학회에서 제출한 가이드라인이나 진료 지침이죠. 이게 딱 규정되어 있으면 그거 따라가기도 바빴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제정되는가를 옆에서 직접 참여하고 보고 이러니까 내가 진료하고 있는 한국이란 나라에 안 맞구나라는 걸 많이 알수 있게 됐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의학이 발전을 많이 했지만 많은 부분 유럽이나 미국의 걸 가지고 와서 특히 미국의 걸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미국 쪽에서 많이 들어왔었는데 우리나라랑은 잘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이제 65세 이후에는 메디케어라 해서 단순화해서 얘기하자면은 나라가 다 이거를 커버를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앞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별로 그거에 관심을 가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험이 되는 나라 거를 보험이 안 되는 나라에 적용시키면 이건 안 맞거든요. 제가 나름 우리나라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가져야 되겠구나 해서 진료를 한게 8년, 7년 정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쓸데없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료가 환자한테 직접 도움이 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걸 하지 않고, 그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에 저도 이제 진료를 할 때는, 발기부전만 볼 때는, 가이드라인 따라서 다 검사를 했거든요. 혈액 검사도 하고, 무슨 뭐, 도플러 검사도 하고,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 해요. 그거 한다고 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그거 한다고 치료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환자가 가령 예를 들어서 산재를 입었다. 교통사고를 입었다. 그리고 나서 발기부전이 됐다. 그러면 그 상태를 법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진단이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진단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인 걸 자세히, 가이드라인이라고 나와 있는 걸 자세히 보면은 개인 병원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데이터를 모으고 임상 연구를 위한 방식이라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개인 병원들이 오는 환자들은 아니거든요. 환자들은 개인 병원에 오는 이유가 확실한 결과를 원해서 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들은 보수적이에요. 전 치료가 어떤 방식이 나오면은 최소한 5년은 기다립니다. 5년 동안 다른 곳에서, 임상 연구 기관들에서, 해외에서 충분히 테스트를 해서 그게 살아남냐, 안 살아남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약이든, 주사든, 어떤 뭐 수술적 치료든. 왜? 기다려보면 그렇게 나왔던 치료들 중에 살아남는 애들이 10개가 나온다면 그 중에 2개 내지 3개 살아남으면 많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확인해보는 거예요. 딴 데서 검증이 될 때까지. 저희 병원은, 개인 병원들은 실험적인 치료하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발기부전 치료는 진짜 재밌는 면이 아시겠지만 병원에 와서 더 건강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저희 의사들은 질병 치료의 전문가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사들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버거워요. 그런데 제가 발기부전 치료를 좋아하는 이유는 기능을 회복시켜줘서 그 사람이 좀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수 있게 해주는 몇안 되는 치료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 그대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몇안 되는 치료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차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환자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발기부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다 꺼려요. 그리고 공중파에서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저는 왜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유방암 수술 받고 유방재건 받는 거는 보험까지 해주면서 그리고 그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왜 남자들이 남자들 기능 찾겠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잖아요. 없던 걸 만드는 걸 당겼다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기능 되찾겠다는데 왜 거기다 색칠해서 보나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분야라서 더 그렇겠지만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애지간하면 제가 뭐 맞다 그러다 평가를 잘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기부전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치료가 사실 환자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남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잖아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 찾아와서 해결해 주질 않아요. 환자분이 얘기 안 하시면은 의사들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